시작할게요. TMI 쇼 첫 번째 TMI 질문입니다. 네. 야. 어쩌나 뮤직비디오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몸을 기대거나 안고 있으면 구름처럼 보드럽고 말캉말캉한 세븐틴의 살결 미남 멤버는 하나, 둘, 셋. 우지. 와. 거의 만장일치인데요. 와, 거의 뭐 그러네요.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TMI로 바로 가볼게요.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 김밥 헤븐에 가면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은 나의 최애템은 뭔가요? 네, 저는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추가해서 먹습니다. 진짠가요? 네, 네, 진짜예요. 다른 진짜요. 분들은 뭐 어떤 거 드세요? 최애 메뉴? 저희도 원래 김치볶음밥을 좀 자주 먹고 그냥 좀 특이한 메뉴를 원하는 멤버들 돈가스 오므라이스나 아니면은 뭐 갈비탕, 육개장, 냉면 뭐 다 시켜 먹긴 하는데 호시 형은 정말 특이하게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추가해서 먹어요. 김치를 순영 씨가 총 쏘는 신용을 하면 폭죽이 빵 터지는데요. 네. 최근에 나를 빵 터지게 했던 멤버는 자, 이 있나요? 저 하나 있는데요. 디노 씨. 제가 연습을 저희가 연습을 하기 전에 그 대표님께서 그 도겸이 형을 보고 야 너 허벅지가 진짜 좋다 이러시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도겸이 형이 입고 있던 바지를 걷더니 제 허벅지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진짜 웃겼어요. 진짜. 그때 맞아. 해명해 주세요. 어떤 일이죠? 사실 대표님께서 허벅지 몸이 좋다고 라인이 네, 칭찬해 주셔서 네. 마침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바지를 걷으면서 좀 바들 걷으면서 이렇게 좀 자랑을 해봤습니다. 아, 말벅지에 말벅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뭐 공감을 해드릴 수도 없고. 자, 그런데 네. 네, 김수현님께서 원우 오빠 해산물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타코야키를 먹는 모습을 봤어요. 혹시 타코야키 안에 있는 문어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마 타코야키 안에 문어를 빼고 이제 그 빵만 먹었을 거예요. 아 네. 진짜요? 맞아, 맞아. 따로 만들었어요. 네. 절반이 없는데 님께서 숙소에서 멤버들이 탐내는 것 같은 내 물건이 있다면?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제 숙소 제 방 안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네. 멤버들이 제 음료수를 탐내는 것 같아요. 방 안에 네. 냉장고가 있어요? 저 미니 프리지 사가지고. 미니 냉장고요? 네, 미니 냉장고. 약간 방을 네. 호텔처럼 꾸며놔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진짜. 지연님은 31가지의 맛을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나요? 체리 주빌레. 네. 체리 주빌레.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사랑해요. 민트. 여기 민초파가 있네요. 그래도 엄마는 외계인이. 어머님은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어머님이 외계인. 어머님이 외계인 맛있죠. 어머님 외계인. 좋습니다. 어머님이 외계인. 자, 호연님은 세븐틴 내에서 가장 운이 좋은 멤버는? 윤정환이요. 정환씨 좋습니다. 전혜진님은 오빠들의 칫솔 색깔 뭔지 궁금해요. 저는 한 달 하면 바뀌어요. 이번지는 지금 진짜요? 핑크색. 역시 패셔니스타. 네. 민규 오빠 세븐틴의 민주부잖아요. 요즘 개발한 메뉴가 있나요? 메뉴. 아니, 이게 또 이미지. 이것도 이미지예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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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의 TMI. 세븐틴은 샤워할 때 뭐부터 씻는지 궁금해요. 얼굴? 처음이다. 이거 말해도 돼요? 아니요. 오빠들 비밀이야. 오빠들 비밀이야. 머리부터 감는다. 나도 머리부터 감는데. 저도 머리부터 감아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난 비밀할래. 붕어빵 먹을 때 꼬리부터 먹는다 아니 머리부터 먹는다. 하나 둘 셋. 머리. 다들 머리부터 드시네요. 역시 꼬리를 마지막에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머리 마지막. 마지막 꼬리네. 머리 아는구만. 꼬리는 마지막에 먹어요. 아니 다시 마지막에 싹. 그러니까 그 바삭함이 빵의 그 따르. 알잖아. 아니 꼬리부터 드시는 분 없으세요? 저요. 저도 꼬리부터 먹는 말이에요. 민규, 쿠스, 션디. 아 그렇습니다.